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우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가을 감자를 심어서 아직까지 수확을 안 했습니다. 2024년 2월 7일인데 아직까지 감자를 수확을 해서 감자가 여기 땅이 은그름이 가 있는 이 부위에 풀도 나 있는데 이 부위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살짝 보면 감자가 청감자가 보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자가 땅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곧 이제 수확하겠죠. 제주도의 감자가 전년도 2023년도에 가을에 감자가 작황이 그래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결주가 되고 질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자가 지상부에서 열어놓은 알맹이들이 이렇게 오물오물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데를 보면 청감자가 위에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자를 수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자가 작년 그 강원도에 감자 작황이 안 좋고 그래서 감자가 지금 저장 물량이 적기 때문에 하우스 봄감자 지금 전라도 쪽 그 곡성 쪽에 나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나서 경남 쪽에 나오는 감자들이 그래 가격이 시세가 좀 괜찮을 거로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이시값이 수분이 26.6%에 이시가 1.08. 그럼 이 감자가 지금 겨울이 돼도 이시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요 밭에서는 비료를 충분히 준 것 같다. 그래서 감자는 떠문떠문 나서 결주가 많지만은 그 한 포기 포기당으로 보면 감자가 그래 작게 생산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그 감자 심을 때 그 비도 많이 오고 자연적인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감자 생산이 좀 가을 작황이 제주도에서는 좀 안 좋다고 그 10월 달에도 방송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수확하지 않은 이 밭에도 감자가 그래 작황이 좋지 않다. 결주가 많고 생산이 좀 적은 것 같다고 그래도 말씀드리고 하우스 감자가 안정적인 시세를 받을 수 있겠다. 가격이 폭락하지 않겠다는 흐르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제주 서귀포 대정 지역에서 감자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